지금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왔단 말이에요, 이야기가.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. 그냥 하지 말자요. 잘은 못하실 것 같아. 금년이 이민년이란 말이지. 우리나라는 목국인데 너무 금이 강하신 분이 나라님이 되셨는데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을 거고 뭐 나라님이니까 매일매일 이슈가 되고 뭐 국민들한테 보도도 되고 막 이러겠지만 왜 그분이 불안하냐면은 지난번에도 내가 장제원 의원인가 물어봐가지고 내가 마누라가 거긴 너무 좋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. 네. 궁합이라는 게 그거거든. 그럼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한 대라도 맞거든.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쉬운 말로 아끼쟁끼라도 잘 발라주고 반창고라도 발라주고 이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. 그게 궁합이라고 난 생각하거든.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. 근데 정말 이슈가 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아내의 자리가 너무 약해. 너무 약해서 나는 글쎄 우리 윤 대통령님이 끝까지 간다고 안 봐. 아마 탄핵된다는 거 아닌가요, 선생님? 아내 자리 쪽에서 계속 이슈가 될 거야, 아마. 계속. 그쪽 분한테 아마 아내 자리 때문에 이슈가 되고 비판을 받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. 이 영상의 교훈은 와이프를 잘 얻어야 된다. 정말 나는 그게 난 궁합이 그거라고 봐. 근데 가끔 나도 이렇게 사주 갖고 오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. 아, 남편하고 정말 안 맞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?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아니 철학관이랑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해서 했다고 막 그래. 그리고 궁합 같은 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제자들이라면 공부도 많이 돼 있어야 돼. 지금 뭐야 애동 제자들이 연검은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극하신데 그런 데 가서 궁합도 좀 보고 난 사시라고 권해주고 싶어. 아니 외모는 참 괜찮으시잖아. 내 스타일이긴 해. 아, 알겠습니다.